안녕하세요, 세레님. 반가워요. 일주일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데 또 기다리는 시간은 또 조금 지겹게 느껴지고 그랬죠? 많이 기다렸죠? 어땠어요? 한 주 어떻게 잘 지냈어요? 콩이랑 산책하는 길잘 봤어요? 안녕하세요, 엘리엘리 스타일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침에 오실 시간이 되셨나요? 양귀비꽃 화려하죠? 네, 꽃이 예쁘죠? 이 그 색깔 자체가 너무 우리 그 환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꽃이잖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서로 우리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쵸? 네, 맞아요. 네, 역시 똑같이 그 스타일로 아름다운 추모를 하시는 우리 엘리 스타일님 오셨어요. 웬일이야. 네게 찬성님 오늘 웬일이세요? 커피 타임이라, 네. 저도 커피 한 잔 들고 나왔어요. 오늘 찬성님 상주해야 되겠는데요. 웬일로 일찍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피아노 연습 안 했죠? 맞아요. 손가락으로 하니까. 그럼, 맞아요. 답답해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쵸? 최봉희님, 어서오세요. 네, 봉희님. 네, 잘.
잘 계셨죠? 어떤 분이 새로 오신다고 하시는지 네, 나중에 소개해 주세요. 자, 우리 우리 이 양귀비는 우리 미국에서는 이 파피라 그러잖아요. 파피. 그래서 파피 필드가 있어요. 파피 필드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거는 키워도 괜찮은 관상용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이 양귀비가 필 시기가 되는 여름에 이 양귀비가 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조금 지나가면 엄청난 그 양귀비 밭이 넓은 데가 있어요. 정말 환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밭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내려서 사진도 찍고 막 그러거든요. 그 칼라가 진짜 완전 환상적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양귀비 꽃을 한번 스케치를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사비 연필이고요. 네, 이 꽃 모양이 아주 다양해요. 근데 사실은 꽃 잎은 많지 않아요. 네 개짜리인 것도 있고 뭐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있기는 한데 간단해요. 형태는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네,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면서 해 볼게요. 네, 반가워요. 일주일 만에 보니까 더 반가워요. 그쵸? 네, 저도 이 반가운 시간을 기다려 왔어요. 아, 이 이제 네, 마약류인데 관상용 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약꽃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관상용은 아무 데서나 우리가 살 수도 있고 또 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꽃집에 나가면 지금 이 꽃들이 많이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자, 이제 이 꽃이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앞쪽에 있는 거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세 개 내지 네 개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자, 이게 관상용과 그 다음에 마약용의 그 꽃의 생김새가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잎도 다르고 그 다음에 털이 있느냐 안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 이탈리아에서 꽃을 사셨는데 그 쟁반에 있는 꽃을 그 쟁반을 사셨군요. 자, 이 양귀비의 봉오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돼 있지만 봉오리는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자, 이런 달걀 같은 모양의 이 봉오리가 밑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따라 그려볼까요? 아주 쉽죠? 그냥 동그란 달걀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 대가 그렇게 가늘지 않아요. 제법 아, 전진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채봉혜 씨 소개로 들어오셨어요. 네, 우리 채봉혜 사모님 소개로 들으셨군요. 네, 우리 모두 네, 서로 환영 인사 드리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같이 그림 그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기쁩니다. 네, 그렇죠. 아, 네, 일하는 시간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또 방문 드릴게요. 네, 우리 엘리님 정말 감사드려요. 아, 우리 이 진선님 성함이 진선미에서 나오신 거 아닌가요? 진선미, 그죠?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진선. 자, 요게 봉오리예요. 봉오리고
자, 우리가 명암을 넣자면, 자, 한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진서님은 혼자서 독학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림을 좋아하시나 보죠? 이 독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요꽃 모양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별거 없어요. 앞에 이렇게 마름모 꽃으로 하고 모양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요걸 오글거리는 거를, 네, 요거를 잘 해주시면 돼요. 완전히 주름치마처럼 오글거리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요런 부분에서 약간 강조를 해주시고, 네, 우리 오늘은 우리 찬성님이 일찍 오셔서 제가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우리 찬성님 지금 연필 들고, 네, 시작하셨죠? 예쁜 양귀비 꽃 그려서 나중에 영상 만들 때 넣어주세요. 자, 요렇게 주름이 있지만 거기에 주름에 달려져 나오는 이런 라인들이 있어요. 그죠? 이 라인들이 있어야지 양귀비 꽃다 와요. 그래서 안쪽에는 명암 넣어주시고, 자, 바깥에 나오는 잎은 살짝 남겨주시고요. 헬리님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엘리님. 자, 꽃 요렇게 하나 그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 봉오리를, 자, 여기에 봉오리잖아요. 그 다음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봉오리가 또 달라요. 네, 우리 진서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네, 제가 조금 빠르게 가긴 하지만, 그냥 따로 오실 만큼, 네. 아, 네, 그리고 있어요. 자, 앞에 있는 거 마름모 꼴 모양으로 한번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큰거 하나 해주시고, 양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얘는 접혀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접혀져 있는 거를 내 마음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앞에 얘도 역시 조금 접혀진 걸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 더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접혀져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요 그림은 내 생각을 집어넣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자, 요렇게 항상 중간에 그림 그리다가 요렇게 애들을 할수 있어요. 자, 여기도 내가 요거를 조금 더 넣겠다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죠. 뒤쪽으로 넣겠다 그러면 또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애들을 해줄 수 있답니다. 아, 안녕하세요. 꿈꾸는 텃밭님 기다렸어요. 네, 일주일 동안. 아이고, 죄송해요. 편안하셨나요? 지금 텃밭에 우리 예쁜 이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죠. 자, 양귀비 봉오리. 다 피고 진 후에 봉오리를 그려볼게요. 자, 얘는 얘하고 완전히 달라요. 위로 쳐다보고 있어요. 자, 꽃이 피기 전에는 밑으로 보고 있다가, 자,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위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 계란 모양이죠? 자, 완전 계란 모양으로 여기가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쪽으로 명암 넣어주시고, 아, 우리 꿈바님,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우리 세련님이 엄청 반갑게, 자, 우리가 일주일에 만에 한 번씩 만나니까 참 반갑죠? 되게 반갑죠? 저를 기다리시지, 혹시 기다리셨나요? 네, 기다리신 분 손들어 주세요. 네, 저도 여러분들 되게 보고 싶었어요. 자, 요렇게 여기를 줄을 꺾고 요렇게 모양을 내주세요. 아, 우리 꿈바님 텃밭에는 양귀비를 키울 수가 없죠. 이거는 불법이니까 한국에는 특히 더 많이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왜잘 못하겠어요? 우리 서른님 기다렸다가 손 들었어요. 네. 자, 이렇게 명함 넣어주시고요. 어머나, 지난주에 양귀비 옮겨 심었다고요? 꽃양귀비를 옮겨 심으신 거죠? 네. 아, 우리 찬성님, 네, 저요, 그래서요. 아, 관상용은 많이 키울 수 있군요, 한국에도. 네, 하초용, 맞아, 하초용. 네네네. 어떤 색깔인가요? 어떤 색깔? 이게 꽃대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네, 빨간색이 조금 이렇게 주이긴 하지만. 자, 여기 위로 보는 요거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양귀비의 시. 그 다음에 요거는 꽃이 피기 전에 모양. 그 다음에 꽃 하나 다른 거. 아, 적색이나 빨간색이라서 더 화려할 것 같아. 그쵸? 자, 그 다음에 다른 꽃 모양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요 꽃은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위에서 꽃을 본 모양으로 그릴 겁니다. 자, 여기 중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 항상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앞에 보여지는 거를 먼저 그리는 게 쉬워요. 자, 얘가 이제 구부러져 있는데, 자, 요렇게 해서 앞으로 보고 있는 모습. 자, 그러면 얘는 이 꼬불꼬불한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럼 만들어주면 돼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앞으로 보여지는 모습 하나 더 그릴게요. 얘가. 자, 이렇게 해서 서로 구부러져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 중심으로 들어가고 얘들이 이제 감싸고 있는 거죠. 아, 보리수가 벌써, 네, 맞아요. 다홍색이 많고. 아, 보리수가 벌써 우리가 그 경상도 말로는 그걸 보리둑이라고 하지 않나요? 보리둑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 여기도 이 보리수 나무가 엄청 많아요. 가는 곳마다 많은데 그걸 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서 꽃받침처럼 있는 양귀비 하나, 둘, 셋, 넷. 지금 네개 됐죠?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 더. 자, 이렇게. 지금 얘는 그냥 단순하지만 얘는 되게 복잡하죠. 그렇지만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앞에 있는 요 면적을 먼저 그리고 앞으로 보여지는 거 먼저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명암을 넣으면, 자, 이렇게 되죠. 라인을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슬령 조금 잘못 그려도 다 연필 지우개를 쓰지 않고 고칠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명암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 그 보리수로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목장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목장에 보리수 나무가 너무 많았는데 그걸로 그 술을 담그시더라고요. 뭐 하시나요? 우리 꿈바님은 그 보리수로 나눔하면 사람들이 그 보리수로 뭘 하시나요? 저희 아버지가 워낙 술을 좋아하셨던 분이라 뭐든지 술을 담그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름을 넣어주시고, 자, 여기는 이렇게, 요게 씨앗이 요게 됩니다. 그쵸? 요렇게 돌아가면서, 자, 여기 안에 씨앗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가느다란 그 수술이 또 있어요. 꽃수술이.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름은 계속 넣어주시고.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저 어릴 때 그거 손에 따서 먹느라고 입에 넣어보면 별로 사실 씹을 게 없어요. 그 씨가 너무 커서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주름이 밑으로 가게. 자, 사실은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는 게 맞죠? 여기가. 자, 안에 명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 제일 밑에 있는 꽃받침 같이 있는 얘도 명암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어두워지는 거죠? 아, 세상에, 식용 액기스 강낭콩만 하다고요? 아이고, 그렇게 사이즈가 크군요. 자, 뒤쪽에 있는 거 라인을 그어 주시면서, 자, 여기에 있는 이 라인은, 자, 우리가 제가 매번 이야기 말씀드리는, 자, 저의 그 넘버 2입니다. 넘버 2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진하게 했다가 연하게 되는 거. 자, 요 라인이, 자, 강하게 했다가 펼쳐지는 요 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힘을 줬다가 살짝 힘을 뺍니다. 힘 줬다가 힘을 빼는 이 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꽃이 예쁘게 나왔죠? 자, 명암을 넣으면서 내가 꽃 모양을 조금 더 변경을 시켜도 돼요. 더 애들을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 그 꽃마님은 그러면 그걸로 뭘 하시나요? 보리수로? 술을 담그시나요? 아니면 액기스라 그러면 효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효소, 그죠? 자, 안쪽에 어둡게 이렇게 해주시면서 씨앗을 나타내 주시고요. 자, 조금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명암을 넣으면서 고칠 수 있어서 지우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얘가 이제 위에서 완전히 위에서 보는 모습이 나왔죠. 어때요? 이제 그려보니까 그릴만 한가요? 자, 안에 명암을 넣겠습니다. 아, 할 줄 몰라서 모두 나눈다고요? 아, 이렇게 그 정말 간단한 거는 그냥 그 보리수에다가 1:1로 설탕을 1:1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 1:1로 넣으신 거를 한 열흘이나 2주 정도 설탕을 계속 저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한 달이나 두 달쯤 있다가 글러 주시는 거예요. 글러 주시고, 글러 주신 그거는 냉장 보관하거나 아니면 서늘한 곳에 두시면 그게 1년 동안 발효가 되면서 효소가 된답니다. 이제 야채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효소를 많이 담그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두고 그거를 음식에도 쓸 수 있고, 뭐 김치나 이렇게 다양하게 저는 그렇게 그 효소로 설탕 대신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일은 좀 많겠죠, 아무래도. 간성용으로, 네, 간성용으로 보면 그게 되게 빨간 그 열매가 엄청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게 엄청 보기 좋죠. 자, 이렇게 지금 꽃 두 개 그렸습니다. 자, 바로 위에서 보는 모습. 그 다음에 이 양귀비의 잎은요,
약간 쑥갓 느낌이 나는 잎이에요. 쑥갓 느낌이 나요. 자, 잎을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라인을 그려주세요.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양쪽으로 나오는 아유, 이 목소리가 지금 딱 잠겨갖고 아이고 죄송해요. 어떻게 자, 커피 한 모금 마시고요. 자, 여기를 양쪽에 이렇게 가지치기처럼 했죠. 그 다음 여기를 그대로 따라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대로 따라서 이게 내가 라인 했는 데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해주십니다. 없는 데는 하시지 말고 꾸불꾸불하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잎이. 그 다음에 사이에 또 잎을 넣어 보면 되겠죠. 자, 양쪽으로 라인을 넣고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자, 우리 진서님 따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열심히 하시고 계신가요? 네, 우리 찬성님도 지금 열심히 연필 지금 돌리고 계시죠? 자, 요렇게. 근데 이 꽃들이 사실은 되게 줄기가 길어요. 잎은 밑쪽으로 많이 있고요. 꽃은 위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잎을 다양하게 그려주시면 예쁘겠죠? 자, 계속 잎을 한번 애드해 볼까요? 자, 잎을 계속 그려줍니다. 아, 우리 그 꿈밭님의 그 꿈밭에서 그 이 양귀비를 여러분들이 보면 완전히 너무 그 환상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것 같아요. 그쵸? 그 나중에 영상에 양귀비 꽃 폈는 영상 한번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잎 뒤에 있는 이 줄기에 이 부분은 약간 어둡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명암이 앞뒤에 차이가 나서 훨씬 그림의 깊이가 보이겠죠. 스케치이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명암을 넣고 빼고 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잎을 또 그려볼까요? 계속 잎을 애들을 해주세요. 자, 얘도 분명히 줄기가 있을 거고요. 그쵸? 줄기를 그려주시고 얘한테서 나오는 잎도 그려볼게요. 자, 이 관상용과 그다음에 그 마약용의 그 차이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잎에서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 진짜 마약은 그 이 잎이 완전히 회색깔처럼 약간 쑥을 보면 약간 뒤에 약간 털이 나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그 꽃으로 보는 잎은 그냥 연두색처럼 됐는데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이 잎이 두께가 엄청 조금 두껍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자, 사이사이 잎을 넣어주셔서 조금 더 이제 구도를 조금 예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간단한 거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여기다가 지금 꽃을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꽃 하나 더 그려볼게요. 완전히 앞에서 보는 모습. 자, 완전히 위에서 보는 모습, 다 펴 있는 모습 그릴게요. 자, 중심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그래도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하나, 둘. 자, 앞에 세 개를 먼저 그리고 자, 앞에 세 개 먼저 그렸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사이에다가 넣어줍니다.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얘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거를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워낙 얘들이 잎이 커요.
아, 치커리와 같이 심었다고요? 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치커리가 좋다고 즙을 짜서 드신다고 저희 집에도 치커리가 엄청 많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잎이 되게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많진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안쪽에 요거를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제일 중앙에서 보는 모습이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수술이 나옵니다. 수술이 엄청 많아요. 얘들 수술이. 제가 이 손을 잘, 이 손, 오른손, 이 엄지를 잘 굽히지를 못해서 이 그림 그리는 게 지금 불편해요.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아, 숱가시였다고요? 괜찮아요. 숱가시든 뭐, 치클이든 뭐,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 여기는 비가 오는데 날씨가 엄청 차분하고, 네, 이게 비가 한 번씩 와야지 꽃에 물을 안 줘도 되고, 자, 이제 지금 요거 이제 다듬겠습니다. 자, 얘를 오글오글거리는 면을 자,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게요. 끝을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을 이제는 예쁘게 이제 꾸며줍니다. 자, 여기는 얘가 이렇게 살짝 구부러진 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뒤집어진 모습이죠? 그쵸? 뒤집어진 모습입니다. 명암 넣어주시고요. 명암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하고 연하고가 되겠죠? 자, 안에서 바깥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면 이게 진하고 연하고가 됐죠, 라인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진하고 연하고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연필 스케치로만 해도, 네, 예뻐요. 그쵸? 자, 위에서 가끔 한두 개씩 내려오시고, 밑에서 다시 나가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꽃 경계선 있는 데는 아무래도 좀 진하게 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는 진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 지금 숯가다고 상추가 한창이지 않나요? 아, 그 향긋한 숯갓 냄새 너무 좋죠? 자, 얘는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두워요. 자, 이제 꽃이 하나하나가 지금, 이제 조금씩 형태가 나오고 있죠? 아, 우리 경진님이 왜안 오실까? 자, 이렇게 바깥에서 라인을 아주 짧게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좀 왔다 갔다 하면은 더 예쁘지겠죠? 잎의 특징이 나타나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스케치를 완벽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살짝 컬러로 들어가는 거를 할게요. 자, 얘는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 안쪽이 다 어두워요. 자, 여기 안쪽이 다 어두워요. 자, 우리 꿈바님도 시간은 안 되시지만
아, 양귀비를 또 직접 그리는 거 보니까 소속들이 또 어떻게 생겼구나 하시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 양귀꽃 보시면, 아, 우리 그 아트 엄마가 그렸는 거랑 뭐가 좀 다르네? 뭐가 어떻게 생겼네? 이렇게 하고 아주 관심 있게 관찰하실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안에서 명암이 이렇게 진하게 나옵니다. 아, 저는 요즘은 이제 그 제가 이 그림 마무리를 하는 단계라 정말 너무 많이 힘들어요. 지금 거의 그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터치할 게 생겨서 끝이 없겠죠. 그 터치하고 그다음에 잘 완벽하게 잘 그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끝이 없이 지금 계속 터치를 하다 보니까 이 손이 너무 이제 병이 났어요. 너무너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지를 만큼. 그래서 가끔 쉬다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손이 아파도 지금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그 손가락의 고통이 지금 잘 때는 많이 심해요. 자,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도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시고요. 아, 꽃이 똑같아요. 네. 그, 꽃밭에서 보는 그 꿈밭님 꽃에서 보는 그 꽃과 제가 그리는 꽃이 똑같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본 모습이죠, 얘는. 자, 이거를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아, 그쵸. 맞아요. 우리 꿈밭, 찬성님도 피아노 치실 때 계속 조금 더 뭔가 만족을 하기 위해서 계속 더 치고 계속 치고 치고 그렇게 하시죠? 네, 저도 똑같아요. 그 마음은 내 자식 같은 그 그림이 세상에 나올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찬성님도 똑같이 내가 이 연주하는 이 곡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위안이 되고 네,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가 될까 그러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계속 네, 그렇게 하시겠죠. 그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제일 중간에서 보는 모습, 그다음에 살짝 위에서지만 살짝 안으로 있는 곡. 자, 약간 요거는 위에서 네, 위에서 보여지는 안에 조금만 나오는 모습, 위로 보는 꽃 피고 난 뒤에 그 봉우리, 그 다음에 꽃 지고 난 다음에 이거는 꽃 피기 전에 자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그려봤어요. 또 한번 더 다른 모양 또 그려볼게요. 자, 다른 모양 또 우리가 또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다른 모양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앞에 있는 이꽃 모양이, 네, 앞에 있는 이꽃 모양이, 자, 엄청 이렇게 크게 하나로 조개처럼 나옵니다. 조개처럼, 자, 이게 조개 모양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뒤쪽에 살짝 보여지는 모습. 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죠. 자, 뒤집어진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잎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짝 나와서 얘를 감싸고 있는 꽃. 그리고 살짝 뒤집어진 모습. 자,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보면 얘가 이제 꽃받침이 없는데 이 꽃받침이 확실하게 보이는 꽃들이 있어요, 또. 꽃받침 확실히 보여지는 꽃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꽃받침이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줄기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런 경우에는 안 속이 안 보이죠.
그쵸? 속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주름을 넣어주시면 되고 명암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미국에는 7월 4일이 엄청 큰 공휴일이에요. 그 독립기념일이라 그래서 지금 사실 5월 마지막 월요일과 7월 4일에 그 가장 큰 그 공휴일 때문에 그냥 그 중간에 있는 날들은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것만 기다려서 그 연휴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저희 남편도 맨날 그 금요일 오기만을 기다리듯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빨리 쉬고 싶어서 금요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공휴일만 이 미국 분들은 공휴일만 기다리는데 네, 워낙 그 큰 공휴일이라 이때가 가장 여행을 많이 하시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팬데믹 기간이 아니면 그 막 그냥 진짜 길거리에 차들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 그 기간이고요. 자, 요게 지나면 이 기간이 지나면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조금 실망스러워요. 이렇게 큰 공휴일이 없어서. 자, 이렇게 명암 넣어주세요. 안쪽으로. 자, 그 항상 그 명암을 넣을 이 라인은 중심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꽃의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마약용 양귀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바님? 근데 이제 그 양귀비 씨가 파피 씨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여기서는 빵 구울 때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파피 시드가 되게 식용으로 많이 서 있는 거죠. 자, 제 손 때문에 이게 형태가 잘 안 보여지는데 제가 손을 조금 비켜 볼게요. 자, 이 부분이 가장 어둡죠. 여기가 가장 어두워. 왜냐면 속 들어갔잖아요. 그죠? 서로 겹쳐져서 나오는 부분이라.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진하게 해줄게요. 근데 양귀비 잎을 삶아 드시나요? 아니면 뭐를 삶아 드셨다라는 거죠? 잎인 거겠죠? 자, 손은 계속 놀려주시고요. 손이 없어서 댓글 달 손이 없으시죠? 네, 괜찮고요. 열심히 손을 움직여 주셔서 네, 저를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씩 그 이 팬데믹에 대한 오픈이 이제 미국에는 정상적으로 많이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7월 달부터는 제가 학생들이 너무 지금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연기할 수가 없어서 이제 부분적으로 네, 제가 이제 클래스를 문을 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더 애들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더 어둡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 완벽하게 다 클래스를 다 오픈하지는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기다리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일단 오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자, 여기 꽃받침도 명암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아, 꽃을 드셨다고요? 아, 그 예쁜 꽃을 삶아 드셨군요.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이야기를,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그 시골에 아주 산골 같은 데는 어른들이 이 양귀비를 몰래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단속반이 나오면, 그막 그냥 정말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거를 그 완전히 뭐 불사르든지 어떻게 그다 수거를 해가든지 아마 제 그런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마약의 그 일종이니까 그런 단속이 없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 마약이 엄청 환각이 심하다 그러면 사람한테는 치명적일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꽃잎에 그 발륨을 바깥이랑 살짝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요게 있고 없고에 조금 다르죠? 요게. 그쵸? 요게 있고 없고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애들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어때요? 꽃만 그래도 예쁘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꽃도 그려볼까요? 아, 그래요. 한국에도 그렇군요. 자, 꽃을, 봉오리 같은 걸 한번 더 그려볼게요. 봉오리 같이 생긴 거. 자, 봉오리 같이 생긴 거는 이 모양이 살짝, 자,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꾸불꾸불하게 해주시고, 꽃이 피려고, 살짝 피려고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또 요렇게 해주시고, 뒤에 살짝. 이제 얘가 앞에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꽃받침. 그 다음에 줄기. 근데 이제 이 양귀비가 저는 이 양귀비를 키워보려고 엄청 그 시도 사서 뿌려보고 꽃도 사서 또 키워보고 했는데 한번 이렇게 그 땅에 그게 맞으면 되게 잘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 씨앗 뿌려 갖고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몇번 했는데도 이게 실패를 해서 꽃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제 꿈바님은 어떻게 꽃그 저기 그걸 모종을 사셔 그 심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모종은 아마 쉬울 것 같은데 씨앗은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안에서 명암 넣어 주시고요. 자, 더 애들을 해서 뒤쪽에 있는 거 어둡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네, 이렇게 라인을 넣어주면서 꽃의 느낌을 강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약간 명암을 넣어주십니다. 한국이 지금 너무 덥죠? 자, 이제 꽃이 모여서 피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거는. 꽃이 모여 있다가 이제 살짝 피려고 하는, 피기 전에 그 모습인 거죠. 너무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 그러셨어요. 어떤 날 어머나 어떻게 냇가에서 그렇게 꽃, 예쁜 꽃이 폈을까요?
그 옮겨 심은 게잘 자라야 될 텐데, 그죠? 장모하면 떠내려 가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그 예쁜 꽃을 사람들이 볼수 있어야 되겠죠. 아, 잘하셨는데 그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정성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자, 꽃 뭐야? 자, 꽃 모양. 그 다음에 잎을 다시 그려볼게요. 잎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 모래밭에 귀하게. 그러니까 제가 심은 결과 이게 뭐냐면 너무 땅이 딱딱한 데는 잘안 나라,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뿌리가 아마 내리기가 힘드는 건지. 자, 라인을 이렇게 구부하게 만들고 제일 위에만 남겨놓고 살짝 이렇게 길고 짧게를 해줍니다. 라인을.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를 감싸고 있는 뾰족뾰족한 라인이 나옵니다. 아, 세상에, 어디서 씨가 그러니까요. 아, 그 씨가 우리 집에 좀 날아오면 좋겠구만. 그렇죠? 아, 맞아요. 그럼요. 그 꽃의 몸짓을 보고 우리 서른님이 그 시를 지어주세요. 가로등 밑에 있는 그 양귀비가 어디서 날라왔을까? 너는 어쩜 그렇게 예쁘니? 이러면서 시 예쁘게 지어주세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습관잎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꼬불꼬불하게, 그 다음에 이게 라인이 많이 양쪽으로 많이 이렇게 살짝 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잎 같을까요? 그쵸. 우리 서리님은 이 세상 보는 게 저는 전부 다 그림으로 인간시켜서 보고 우리 서리님은 전부 다그 시적으로 볼것 같아요. 자, 꽃도 이 잎도 서로 겹쳐 있으면 더 보기가 좋겠죠. 하나씩 있는 것보다는 겹쳐서 있는 것을 할 때는 반드시 뒤에 있는 꽃은 명암을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앞뒤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잎이 지금 계속 나가고요. 계속 애들을 해주세요. 끝은 좀 뾰족하게 해주시고, 밑으로는 또 다른 잎이 새로 생겨나는 거. 아, 제가 요즘 유튜브에다가 조금 신경을 못 썼더니, 저희 그 기본적인 그 구독자가 계속 쭉쭉쭉쭉 빠져나갑니다. 너무 잔인해요. 왜 가만히 놔두지를 않고 그렇게 빼갑니까? 이제 뭐든지 내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과 모든 나의 수고와 그거를 할애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무엇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조금, 그림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신경을 쓰고,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생명이, 불어나고, 좋아하고,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정성이 들어간 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금방 표시가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친구들한테, 전화도 가끔 하면 이게 연결이 계속 되는데, 지가 안 하면 나도 안 하지. 이러니까 또 그것도 또 연결도 안 되고, 또 소원해져서 끊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뭐든지 정성과 시간과 내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지 모든 게, 이 세상의 모든 게 서로 화답을 하는 것처럼,
그죠, 맞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우리 찬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멀어진다 싶으니까 서로서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먼저 하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들 서로 바쁘다 그러니까. 아이고, 필리니님, 어서 오세요. 우리 요즘, 우리 필리니님, 아이고, 왜 그렇게 좋은 소식이 많은지, 우리 주아가 그렇게 또 영상을 또잘 찍어서, 또 제작을 해서, 또 상도 받고, 아주 우리 두 딸내미 때문에 아주 맨날 맨날 행복하시는 우리 필리니님. 제가 지금 손이 지금 손이 말이 아닙니다. 위로 해주세요. 전부 다 손이 지금 다 지금 굽혀지지 않아서 그림 그리기가 불편합니다. 네. 이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지 제가 고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봉우리 하나 더 그릴게요. 아, 네. 기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봉우리 하나 더 그립니다. 꽃이 살짝 피려고 하는 봉우리. 살짝 피려고, 이게 잎 살짝 이렇게 벌어진 모습. 자, 살짝 벌어진 모습의 봉우리 그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꽃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명암을 밑으로 넣어주시고. 자, 우리 진서님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 자, 궁금하거나 뭐가 잘안 되시면 간단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바쁘니까 우리 아들하고 연락하는 것도 부모가 먼저 하지 않으니까 얘들이 또 전화를 또 자주 안 해요. 또 자기들도 바쁘니까. 우리 딸하고도 연락하기가 지금 언제 연락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날짜만 보내고 있고요. 지도 언제 맨날 바쁘니까. 아, 정말 왜들 다 이렇게 바쁜지. 그쵸? 맨날 이렇게 바쁘게 허덕이다가 이 세월 다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 꿈바님처럼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그 이제 꽃들과 자연과 대화를 하면서 네, 걔들 보살펴주고 그런 여유가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줄기를 지금 꽃잎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이 꽃을 애들을 해서 자, 이 스케치를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는 색깔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만 그려도 예쁘죠? 아유. 목이 얼마나 잠기는지 너무 죄송해요. 특히나 아침에는 말을 많이 안 하니까 우리 강아지하고 또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렇게 목이 더 많이 아주 끌끄럽게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너무 안 좋다 그러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 잎을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다 되면 이제 수채화 준비를 해주셔서 수채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이렇게 주와 새와 예쁜 딸내미들 아유 얼마나 예쁜지
저도 이렇게 딸내미를 저렇게 키워본 적 있나 할 정도로 추세와 조화를 보면 새삼스럽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손주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애들이 바쁘다고 그 손주 생각 있는지 없는지 아이 놓을 생각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조심스러워서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한테는 어떤 계획이 있나 이런 것도 괜히 조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그 말도 잘 못하겠어요. 화이트 칼라 분들이 많아요. 아, 우리 여기는 여기는 그 전부 다 화이트 칼라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블루 칼라입니다. 다 노동을 하고 네,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특히 한국 분들은 워낙 부지런하셔서 저희들도 지금 다들 그렇게 블루 칼라가 더 많아요. 네, 그러시는 아 이거 지금 양귀비꽃입니다. 양귀비꽃. 네, 우리 삘리니님. 아유, 제가 우리 새아주와 그 같이 엄마랑 예배 보는 모습을 그 연필 스케치로 제가 해드리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네, 손도 아프고 지금 네 지금 변명이 많아요. 그래도 이제 기다려 주실 거죠? 자,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잎을 넣어 주시고요. 이제는 자, 우리가 그렸는 거를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칼라를 칠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칼라를 칠하면 제가 지금 이 배경으로 꽃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심플해요, 심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네, 손부터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손은 이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하니까 늘 손을 쓰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는 수채화 종이를 내 주셔서 네. 그냥 간단하게 이 양귀비 꽃 수채화로 어떻게 하는지 네, 꽃 몇 개만 그려 볼게요. 배경 양귀비가 그림이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해요. 자,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우리가 색깔을 나타낼 때 지금 제가 빨간색 꽃을 그리려고 하니까 자, 빨간색을 어떻게 하냐면 연한 색깔, 중간 색깔, 진한 색깔을 물로 개 주시면 돼요. 자, 물을 많이 해서 엄청 물을 많이 해서 연한 색깔 그 다음에 중간 색깔 자, 저는 완전 빨간색이 아닌 약간 다홍색의 짙은 색인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빨간색은 요거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빨간색을 할 건지 아니면 살짝 다홍의 느낌이 나는 색을 할 건가를 생각을 하셔서 자, 여기 지금 색깔 두 개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는 이 색을 바로 물감을 바로 쓸 거예요. 아셨죠? 지금 처음에는 이 연한 색깔 이거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물을 많이 한 연한 색깔. 자, 여러분 언제 이게 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자, 천천히 따라오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이 꽃은 너무 간단하죠. 이 네 개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 다 국화 120개 다년생. 그리고 이 국화는 엄청 잘 번져요. 그 뿌리로서 잘 번지기 때문에 국화는 심어 놓으면 이제 그 여기 미국에서 말하는 프레니얼 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얘들이 아주 손길이 많이 안 가도 저절로 잘 자라더라고요.
너무 예쁘겠어요. 그쵸? 자, 연하게 했는 칼날을 먼저, 네, 꽃잎 네 개를 먼저 합니다. 보세요. 하나. 그죠? 하나. 자, 요거 물 안에 이렇게 머물어요. 두 번째. 자, 꽃잎을 해서 안쪽으로 머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자, 요런 거 그리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이렇게 눌러서 안쪽으로 꽃을 머물게 합니다. 안쪽으로 물감이 머물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조금 더 크게. 자, 나중에 얼마든지 에다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어요. 걱정 마시고. 자, 이렇게 여기 중간에는 그 꽃 수술이 들어가는 자리를 남겨 놓을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거 물감이 퍼지겠죠. 제일 가장 연한 색으로 했습니다. 물감을 많이 한 연한 색깔. 자, 이 색으로 먼저 해서 물을 조금 더 해서 뒤에 있는 것도 일단 먼저 그려 볼게요. 뒤에 있는 거. 자, 뒤에 있는 모습. 하나. 자, 경계는 나중에 해주시면 되니까 모습만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아이고, 핑크아트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우리 오늘은 우리 찬성님이 일찍 오셔서 기다려주셨어요. 반갑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살짝 뒤집어진 모습입니다. 하나, 뒤에 두 개, 세 개, 입 세 개,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입까지 네 개. 얼마든지 애드하면서 고칠 수 있어요. 자, 이거 프리스타일이죠, 프리스타일. 자, 이거를 프리스타일이라고 그럽니다. 스케치 없이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아주 연한 색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약간 더 진한 색, 짙은 색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요. 네, 저번 시간에 우리 찬성님이 너무너무 이 연습하시는데 집중을 하셔서 아마 리스트 그 영상 올리시기 전에 연습하시느라고 오시는 거를 잊어버리셨나 봐요. 자, 이렇게 한번 했는데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점을 찍어 주듯이 빨간색으로 한번 더 해줍니다. 그냥 물기가 있기 때문에 점만 찍어주면 됩니다. 점만 찍어주면. 아, 프리스타일이 더 전문가 같다고요? 네, 프리스타일이 맞아요. 더 전문가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점만 찍어줘도 그냥 그 색깔이 자연스럽게 번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또 항상 있죠.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찬성님이 안 오시냐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자, 이제 물감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자, 얘가 워낙 뭐가 많나요? 주름이 많기 때문에 자, 이 주름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 이쑤시개로 주름을 넣어 줍니다. 아, 새벽에 영상 다 봤어요. 네, 밑그림 없이. 네, 자,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물감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 나오죠. 아이고, 경주님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왜 아이들이 지금 잠을 안 자서 그런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거를 끌어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을 그어주시고요. 자, 중심을 통해서 다 이렇게 너무 많이 안 그어주셔도 돼요.
그렇지만 얘의 특징이 이 주름치마입니다. 그래서 이쑤시개 너무 좋아요. 이쑤시개를 알고 나면 이 수채화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 아트님. 자, 이거 이쑤시개 기법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드디어 우리 경주님이 상남자님, 예. 네, 우리 상남자님 오셔서, 네, 더 하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주름을 계속 그어줍니다. 자, 우리 주아한테도 요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너무 재밌어 하겠죠, 그죠? 자, 중심을 향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물감을 이렇게 이 이쑤시개로 한쪽으로 모을 수도 있어요. 그림을 라인을 끊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아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읍니다. 자, 문제는 얘를 너무 많이 하면 안에 이게 종이가 필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물감이 바깥에 있는 거를 이쑤시개로 안쪽으로 모읍니다. 이렇게 끌어와서. 네. 이쑤시개, 그렇죠. 이 이쑤시개의 기법은, 테크닉은, 네, 제가 처음으로, 아마 처음으로 사용하는 걸 겁니다. 자, 아이들한테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면 너무 재밌어 하겠죠. 나중에 우리 주아가 이제 그림에 눈을 뜰 때, 요런 그 테크닉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하고, 그죠? 자, 이렇게 라인을 절대로 붓으로 할수 없는 이쑤시개 테크닉. 이쑤시개 대박입니다. 네,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그 미대에서 이제 이거를 쓸수 있게끔, 네, 우리 핑가트님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셔요. 자, 이렇게 하면 얘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세요. 물을 이렇게 밑에 많이 있으면 얘를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냥 라인만 끊는 게 아니라 너무 밑에 많이 있으면 빨리 마르지도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쪽에 다 모여 있으면 문제는 얘들이 또 쉽게 퍼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방향을 움직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쑤시개로 다 됐어요, 그쵸? 자, 이렇게만 해도 예쁘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느낌이, 그쵸?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제가 다른 걸뭘 하지도 않았죠. 자, 지금 여기의 상태에서 두 번째 들어갑니다. 한번더 들어가요. 자. 네, 맞아요. 자, 한번 더. 이쑤시개를 긋고 난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해주는데, 자, 안쪽으로. 어떤 부분에는 그냥 살짝 남겨놓으 주셔야 돼요.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그쵸? 자, 이렇게 한번 더. 자, 저는 손을 가끔 이렇게 붓이 아닌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데, 자, 이 손도 되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손으로 하는 것도 되게 부드럽게 해서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다쓸수 있다면, 그쵸? 자, 이제는 좀 진한 색으로 안쪽을 계속, 여기 안쪽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줘요. 그냥 폭폭 찍기만 해도 됩니다. 저절로 얘들이 타고 나갑니다. 이쑤시개 방법으로. 색이 너무 아름답네요. 네. 진짜 예쁘네요. 빨간색이라서 아마 더 그럴 것 같죠? 빨간색이라서 더 화려하게 느껴질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한번더 강조를 해줍니다. 안쪽으로.
자, 라인을 그으실 필요가 없이 그냥 퍽퍽 찍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그쵸? 빨간색으로 퍽퍽퍽 찍어주시기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자, 여기에 조금 더 진한 색을 원하면 한 번 더 이렇게 물감을 찍어줍니다. 그죠? 물이 모여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진한 색으로 조금 더 밑쪽을 좀 더 강조를 해줘요. 자, 수채화는 끝날 때쯤에는 그 물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 물감만 씁니다. 물감만. 지금 제가 처음에 물 많이 한 거, 그 다음에 조금 물을 조금 덜 한 거, 그 다음에 물감만 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칼라를 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애들을 해 주셔야지 얘들이 마르면서 칼라가 자꾸 연해집니다. 수채화는. 아, 그럴까요? 네, 이쑤시개. 네, 이쑤시개만으로도 네, 제가 이제 그 조금 시간이 되면 네, 이제 그런 걸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우리 이제 꿈마님이 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 작품 전시회가 끝나면 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클래스도 해야 되고 지금 또 어떤 일을 또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쁜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좀 정신은 없긴 하지만 자 계속 안쪽으로 진한 색을 더 넣어줍니다. 재미 관심 대박 그러면 to speak artwork 이렇게 to speak painting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특히나 이 이쑤시개는 꽃을 그릴 때는 아주 대박입니다. 그쵸? 꽃을 그릴 때는 이보다 더 좋은 그 네 그 표현 기법이 자 지금 이제 칼라가 아주 화려하게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으로 보이나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얘들이 지금 물이 퍼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여요? 자 우리가 요거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요런 거를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용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물감을 가지고 얘를 이렇게 라인을 그어준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여기가 구부러진 거예요. 잎이 아시겠어요? 잎이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것만 오므라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얘들이 충분히 얘들은 잎이 워낙 부드러워서 종이 같이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얘들이 전부 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살짝 구부러진 그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펴어지는 모습이 되죠. 그쵸? 어떤 모습인지 보이시죠? 이 물감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꽃이 바깥이 되고 여기가 안쪽이 된단 말이야. 여기가 안쪽으로 다 구부러졌다라는 거예요. 접혀진 거죠. 그쵸? 그런 느낌이 났나요, 여러분? 이거 지금 그렇게 보이시죠? 자, 이런 거는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데 아, 하모니카님 어서 오세요. 이제는 빨간색이 있는데 이 빨간색에다가 자, 안에 있는 걸 할 거예요. 보라색을 제가 섞었어요. 물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네. 손에 물감이 전혀 묻지 않아요. 손에 전혀 물감이 묻지 않습니다. 자, 보라색을 제가 했어요.
자, 자문하면 확 퍼집니다. 그런데 점만 찍어주시는 거예요. 안에 안쪽에 보라색으로 살짝. 자, 얘가 살짝 번져 나가게. 정말 살짝 번져 나가게. 너무 많이 찍지 말고 점을 살짝 찍어 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하셔야 돼요. 얘가 이 그 퍼피는요. 퍼피는 이렇게 밑에서 요렇게 진한 부분이 요렇게 나와요. 너무 정말 이 까만색이 살짝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까만색으로 하면 안 예뻐요. 짙은 보라색으로 하셔야지 더 예뻐요. 아시겠죠? 지금 물기가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퍼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퍼져야 됩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네. 우리 하모니카님이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밑에서 보는 거, 요거는 위에서 보는 거. 아이고, 인사하기 바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린으로 들어갑니다. 그린. 자, 이제 그린을 할 때 그냥 초록색과 노란색을 섞어주시면 돼요. 초록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그냥 초록색입니다. 녹색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자, 초록색과 색을 정말 녹색으로. 자, 여기서 라인이 나오는데 구불하게 나와야 돼요. 구불하게. 자, 이렇게 라인이 구불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선상에 하지 말고 얘는 약간 요 부분에서 나와서, 자, 얘도 똑같이 구불하게 나가요. 뒤쪽에 있는 애입니다. 얘는, 그죠? 그 다음에 너무 예뻐요. 자, 요거, 자, 지금 여기에 가까이 가면 얘가 퍼지죠? 퍼지면 안 되니까 살짝 띄우고, 자, 얘도 구불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색깔 요 색으로, 자, 봉오리를 그려 주셔야 돼요. 봉오리를. 자, 반은 이렇게 모자처럼 반은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는 라인을 이렇게 그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가는 조그만 붓으로 해주세요. 네, 살짝 퍼지는 그 느낌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또 다시, 자, 얘를 서로 어긋나게 라인을 이렇게 꼬아줍니다. 그 다음에 사이에 꽃이 피려고 하는 봉오리도 있어야 되겠죠? 꽃이 피려고 하는 봉오리는, 자, 이렇게 붓을 물을 찍어서 이렇게 계란처럼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살짝. 자, 얘도 스스로 이렇게 엉겨지게 합니다. 됐죠? 자, 얘들은 생각보다 조금 이 줄기가 두꺼워요. 자, 이 봉오리가 엄청 많아요, 얘들이. 우리 꿈바님, 이제 제가 그리는 거 보면 아, 맞다 그러실 거예요. 그쵸? 봉오리가 엄청 많아요. 자, 봉오리 더 그려줄게요. 자, 얘는 이 줄기가 여기서부터, 자, 요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살짝 여기가 진하기 때문에 여기 꽃이 살짝 나올 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꽃이 살짝 여기 나오는 거를. 자, 이제 색깔이 그대로 그린색이 있으니까 자, 이걸로 그대로 잎을 그려볼까 합니다. 자, 잎을 그릴 때는 제가 뭐라 그랬나요? 밑에가 잎이 있다 그랬죠? 자, 라인을 하나, 잎을 그릴 자리를 많이 그려줍니다. 둘, 자, 이렇게 많이 그려주세요. 자, 잎이 있을 자리를 그려주시고 여기를 하나, 둘, 길게 짧게 라인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양쪽으로 들어가게끔. 자, 잎이 나오고는 중간 역할을 지금 미리 그려놓는 거죠. 자, 길고 짧게를 이렇게 가지처럼,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해주셔요. 자, 많이 됐죠? 그 다음에, 자, 색깔을 더 많이 해서 얘를 조금 통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통통하게 하는데 그냥 터치만 해줍니다. 그냥 그대로 터치해줍니다. 오히려 연필로 그리는 것보다도 붓으로 그릴 때는 훨씬 이리 붓의 붓자국 때문에 쉽게 나옵니다. 잎이. 그렇지만 이 꽃은 이렇게 뾰족해야 돼요. 네, 제가 이 그 뭐 붓을 이걸 빼고 저걸 뭐 하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안 되면 조금만 붓 써셔야 됩니다.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제가 신이 나네요. 자, 밑에는 조금 더 진하게, 조금 더 굵게, 위에는 아주 가늘게. 아, 그랬어요, 우리 경진님. 네, 아이들 4명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갈까요? 자, 요거는 첫 번째 잎에 지금 제가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한 색깔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컬러를 더 애드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 연두색의 느낌이 얼마나 예뻐요, 그쵸? 자, 이렇게 다 했는데도 이렇게 다시 요거를 연하게 이렇게 페이드 이렇게 닦아낼 수 있답니다, 여러분. 닦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는 거죠. 자, 얘도 너무 진하다 그러면 이렇게 닦아내셔야 돼요. 한쪽으로 모이게끔. 자, 한쪽으로 모이고 그래야지 컬러가 자연스럽게 예뻐집니다. 자, 이게 지금 붓에 물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살짝살짝 너무 진하지 않게 한 번 더 터치 해주는 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림이. 항상 앞과 뒤를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자, 안쪽으로 해서 포인트를 주시는 거죠. 네, 그래요. 우리 필릴리님 어서 네, 지금 하실 일 하시고요. 우리 이제 찬성님은 항상 최고의 칭찬을 해주십니다. 아유, 어떻게 생아보다 더 예쁠 수는 없겠죠. 그 이제 최고의 칭찬으로 들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을 이 잎이 앞쪽에 있는 거는 얘는 그렇게 진하지 않게, 그쵸?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어둡게 해주셔서 붓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이제 하모니카님 맨날 정신없이 따라오느라고
제가 그림 그리는 거 보는 거 오늘은 이제 아주 여유롭게 보시고 계시네요. 따라 오시는 게 아니라 내일 이제 제 방으로 보실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뒤쪽에서 나오는 거. 자, 뭐가 위이고 뭐가 밑이라는 거를 항상 강조를 하셔야 돼요. 이 수채화에 그 물자국이 생기는 그 자연스러움이 그게 너무 예쁘거든요. 네. 자, 이제는 충분히 말랐으니까 여기를 명화역을 해주시고, 꽃받침을 해주시고, 자, 같은 색이라도 한번더 칠해주면 색깔이 달라진다. 그쵸? 네, 삘리니님,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꽃 밑에 있는 이 부분에는 조금 더 진하게 강조를 해주시고요. 자, 저는 검정색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채화는 검정색 쓸 때는 꼭 정말 필요할 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검정색보다는 오히려 보라색이나 짙은 블루를 쓰는 게 훨씬 더 컬러가 예쁘게 신선합니다. 자,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뭐가 위에고 뭐가 밑에인지를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진한 색으로 지금.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는 네, 안쪽에 있는 거는 조금 진해도 되고, 바깥에 있는 거는 잎 자체가 연해도 됩니다. 그렇게 진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포커스를 중심으로 모으는 거죠. 그쵸? 자, 중심에는 거의 이렇게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채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림이 조금 더 이렇게 꽉찬 느낌이 납니다. 자, 어느 정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이거를 닦으면서 살짝 라인이 생겼는데 여기를 라인을 살짝 넣어줍니다. 그대로. 자, 이게 뭐냐면 꽃이 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벌어지려고 그러는 거고요.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모양이 나오면 그걸 잘 캐치를 해서 모양을 예쁘게 꾸며주시면 돼요. 자, 이제는 붓을 다 씻고요. 자, 여기에서 꽃이 나오려고 살짝 나오려고 하는 거. 됐죠? 그다음에 자, 노란색을 살짝 섞어서 여기를 사이를 채워줍니다. 됐나요? 좀 되어가고 있나요? 자, 꽃을 요거를 조금 더 넣어줘 볼까요? 자, 요렇게 꽃이 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쪽에 얘가 지금 안쪽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라인이 꽃 별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작아서 다 해지는 못하지만은 별처럼 동그란 게 있어요. 잘 보이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얀색 물감을 조금, 넉넉하게 짰어요. 또 이쑤시개가 나오는데, 자, 제가 지금 하얀색 물감을 여기를 짰어요. 자, 이걸로 뭐를 하는 거 보세요. 조금 넉넉하게 짰죠? 자, 이걸로 뭐를 하냐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자, 수술에서 나오는 하얀. 요거는 조금 넉넉하게 해야지 이렇게 이쑤시개로 점을 찍어줄 수 있어요. 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물감을 개사하는 게 아니라 물감을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찍어준다고요. 자,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들었는데 보세요. 이렇게 찍어줍니다. 너무 예쁘죠? 자, 여기에 우리 꿈바님이 이쑤시개 이야기를 하라. 제가 지금 이쑤시개를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예쁘죠? 자, 이런 수술이 안에 많습니다. 그 꽃이 그 네. 네, 이쑤시개로 긋고 찍고 다 합니다. 네, 됐죠? 너무 예쁘죠? 자, 라인을 자세한 걸할 때는 이렇게 이쑤시개를 써서 이 라인을 그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 만지면 꽃가루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좀 따라 하셨나요? 어떻게 되셨어요? 자, 얘는 확실하게 뒤집어진 거를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라인을 더 넣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잎이 어물어드는 게 조금 더 강조가 되겠죠. 뒤쪽에 있는 꽃. 자, 여러분들이 이 수채화의 이런 맛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너무 예쁘게, 저만 예쁘다 그러면 안 되지만.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 안쪽에 조금 더 진하게. 자, 오늘 우리 여러분, 아, 예쁘게 지금, 스케치도 하고, 수채화도 하고 했는데요. 예쁘게 나왔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뒤집어진 모습이 예쁘죠? 맞아요. 뒤집어진 모습이 너무 예뻐요. 자, 스케치 했는 것도 있고, 수채화 했는 것도 있고. 우리 꿈바님이 너무 예쁜 말씀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꽃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손 들고 그 해주세요. 신청해주세요. 네, 어땠어요? 얘는 제가 미리 가봤는데 미리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을 살짝 연하게 해서. 네, 살짝 연하게 해서 뒤에 있는 꽃을 그냥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제가 그림 그리는 시간이 이렇게 기다려지고 바쁜 시간이지만 활력을 받는다고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그 칭찬입니까? 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다음 금요일 또 이제 우리가 또 예쁜 꽃이나 스케치도 예쁘죠? 맞아요, 스케치도 예뻐요. 네, 우리 스케치도 나중에 우리 하모니카님 꼭 따라 해보세요.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또 다음 금요일에 뵐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만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듯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그림 그리신 거 올려주세요. 그리고 꿈바님 너무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우리 꿈바님의 그 양귀비가 예쁘게 피어나서 계속 실을 불려서 정말 꽃밭이 되면 저희들이 같이 그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것도 오늘을 해보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있겠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모두 굿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랑해요.